안녕하세요. 충북 도의원 오영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에 지금 충북 도의회 부의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초위원을 할 때도 12년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에 또 의장이란 막중한 주책도 맡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토대가 돼서 지금도 도의회에서 단양군과 또 단양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양을 조망할 수 있는 양방산 정상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변함없이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기초의원 3번, 그리고 현재는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 12년 동안 그래도 성원해 주신 덕에 또 지역과 또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중에 돌이켜보면은 94년부터 지금 현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중보댐, 그걸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해 주신 그 수많은 잎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97년 국민걸기대회를 했던 일, 또 2005년 주민들과 함께 걸기대회 했던 일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륙 호방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활동 후 상수원 수질 개선 대책으로 보안림이 지정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게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합심해 주셔서 그 또한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수상관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단체, 또 수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사업들이 지속이 돼서 단양군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국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동안 단양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24명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료 사각지대 놓인 단양의 응급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단양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보건의료원을 짓게 됐습니다. 이 보건의료원의 규모는 8개과에 한 30병상이 되고요. 우리 단양에는 특히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응급시설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특히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우리 단양을 찾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하게 됐고요. 단지 염려되는 것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수급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상당한 운영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충청북도하고 단양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곳에 들을 보건의료원이 동네 의료원을 전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의료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단양 수중보댐이 들어서 있는 단성면 외중방입니다. 이 수중보댐이 들어서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85년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신단양으로 이주할 당시에 정부에서는 단양을 내륙 호반 관광도시로 조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댐이라는 게 수도권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 성수기나 이럴 때는 강은 거북증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정적인 수위를 확보해야만이 유람선도 다닐 수 있고 또 그를 토대로 해서 수상관광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건의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양은 내륙 호반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위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수중보댐이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이 댐을 중심으로 한 상류 지역에는 다양한 수상 기반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인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호황을 누려서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들이 내방을 하고 또 3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달맞이길을 통해서 단양역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걸어서 단양 호수를 구경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 수중보댐을 통해서 옛 단양인 우리 구단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도 조성이 되고 또 적성면, 단양읍 대강면까지 여러 지역의 분포에서 수혜 혜택을 다양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그 충청북도 제2도립 수목원에 들어설 대강면 울산리 일대입니다. 이 수목원은 지금 현재는 그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영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상에는 인문환경, 또 자연환경을 비롯한 입지 분석, 또 구역도, 또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또 지역경제, 관광 파급 효과 분석을 비롯한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요새 조성될 그 도립수목원은 단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보존과 지역의 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그 수목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 수목원이 조성되게 되면은 남부 지역에 그 집중되어 있는 산림 복지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명실상부한 전천후 관광지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힐링 치유, 산림 자원을 극대화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절벽으면서 단양군 또한 예외 없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대, 30대, 40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 기반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은 의정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지방 소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청년 여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들어서 항공 스포츠의 하나인 페러가 관광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가 20대, 30대, 40대인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보이는 데가 바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석회석 채광 부지입니다. 시멘트 산업이 성장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역민들은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시멘트 사양화, 세태하고 맞물려서 3, 40년 후면은 시멘트 산업은 아마 대체 산업을 육성하든지 아마 세태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석탄 산업에서도 보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관리하는 데만 모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멘트 산업이 종료된 이후에 방치된다고 하면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것입니다. 저는 시멘트 산업이 종료될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륙 호반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2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40년 뒤에 저 뒤에 보이는 시멘트 채광 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땅을 다시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달에도 채광 부지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영탁,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책임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저 채광 부지를 단양의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오영탁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